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우리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은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청장님, 할로윈 데이가 있는 10월 29일 당일날 그 야간에 대대적인 마약 단속 수사를 나섰죠?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마약 단속 수사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치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예방 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이 문건이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 철저, 충분한 수량의 간이 시약, 검체 시약, 키트 등 지참하여 근무하도록 해라. 6,500만 원치 구입했잖아요, 시약을. 그거 현장 나가서 바로 체크해서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의원님, 그 우리 마약 단속이라든지 형사들 활동은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면은 마약 조끼를 저 형사 활동 조끼를 입고 그러니까 예방 활동을 한 게 여러 가지로 활동이 증명되고 가시적 있습니다. 가시적 형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그 군중들을 해집고 들어가서 체포하기 위한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형사들이 들어가서 채취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니, 서류가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마약 수사 대대적으로 나서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또는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지시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라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2일 날 용산서에서는 강력 3개 팀 15명만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팀만. 그런데 실제 나간 게 10개 팀 50명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서울경찰청에 속해 있는 그 마수대가 직접 2개 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예, 제가 10월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10월 27일 날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지시했습니다. 지시한 배경이 앞서 있었던 10월 13일 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10월 24일 날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울청 자체적으로 7월부터 마약 특별 단속을 제가 특별히 지시를 알았습니다. 했고.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 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할로윈데이 종합 치안 대책을 보면 압사미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 해서 폴리스 라인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이 돼서 약 260명이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 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할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죠? 예, 137명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의 인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중에 58명만 정복이고 나중 79명은 다 형사부 소속, 특수부 소속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마수대 소속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여청과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79명이 나가고 현장 지도와는 정복 요원은 58명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사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약을 들고 나갔는데 무슨 예방이에요? 예방하려는 사람이 시약 가지고 나서 그 시약 검출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합니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면 조끼를 입고 예방 활동한 게 분명히 나오고. 아, 시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건 가지고 나간 건 맞습니다. 발견이 되면 배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기동대 부분은 제가 그 27일 날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27일 날 보고도 지금까지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절대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부 다 경찰서 사원. 강원도에 기동대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20년도에 용산에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21년도에. 네, 코로나 통제 목적으로 20년과 21년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아니, 22년도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노마스크 최초 행사라 엄청나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면 올해는 더 나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저는 그 14일 날 우리 정보 분석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에 저 기동대가 나가는 경우에 마약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경찰관이 잘 왔다 갔다 하면 범죄 대상인이 도망을 가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약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기동대 파견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사들이 조끼를 입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활동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에이 참. 그것은 사진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 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거를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밀접하여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옷을 입고 나간 거고 경찰이란 복을 입고 나간 거고 실제로는 희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 이제 그 이태원의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야 이거 너무 위증하다 해서 한 개 팀을 질서 유지로 돌려보내고요.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죠. 맞습니까? 예,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까지 한 50명 정도 실시한 거 현장 지원으로 보입니다. 전환을 했어야 안 했어요? 10시 48분에. 그렇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울청에서는 기자들한테 사건일이 한 16분에 대기해라. 마약 수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시 55분에도 사건이 발생한 40분 이후에도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시 33분이나 돼서야 마약 수사를 취소한다. 이렇게 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나가 있는 형사들은 이 상황이 위축하거나라고 판단을 해서 10시 43분에 네. 전환을 했는데 자, 우리 서울청은 아직도 예식 의원님 마약 수사에 취소했다는 거 이승만 의원님 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예예 예. 예. 지금까지 할로윈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개입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10월 17일 날 1차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조금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시를 한번 했고 또 10월 24일 날 제차 관광경찰을 10명 배치한다는 일보가 있어서 관광경찰만 10명을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산, 마포, 강남에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10월 27일 날 우리 112 실장이 총괄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137명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이성만 의원님, 자 지금 자 어디 예, 답변하세요. 예. 경비팀은 뭐 집에서 쉽니까 그러면? 이성만 의원님, 그 대답은 이상하게 하잖아요. 아니 저 그 추가 질의하세요. 자 저 예, 답변하세요. 그래서 137명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비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기동대 병력이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말 집회가 있어서 좀 지방중대까지 부르니까 좀 힘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그러면은 강화된 형태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대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성만 의원님 준비를 해야지. 두 시간 동안 이성만 의원님 무슨 현장의 상황을 이성만 의원님 주시를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서 형사들이 50명이 추가로 배치돼서 계획이 강화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안 질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이고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